선생님 커피숍에서 알바한 적 있어요? 전 있는데. 없어요. 전 저도 있어요. 있어요? 네, 대학교 때 네. 커피숍 알바 해본 적 있어요. 한 6개월 정도 했어요. 아, 그래도 되게 오래 하셨구나. 아직 커피 타주신 적은 없잖아요. 응. 예, 네, 아, 다음번에 한번 타줘요. 연습해요. 괜한 또 제가 또 괜한 걸 또 얘기했네요. 아닙니다. 지금부터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남궁민 씨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. 예, 뭐 저 신청곡 아시잖아요. 네.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듣고 올게요. 센스쟁이. 이제 곧 어디 커피숍 빌려가지고 이제 아, 나 그런 거 잘하지. 바리스타? 해줄게. 진짜? 어. 아, 내가 뭐 진영을 위해서라면 내가 배워올 수도 있어. 진영을 위해서라면 내가 배워올 수도 있어. 아, 진짜? 어, 배워올게. 다음에 트로트 좀 불러줘라. 트로트? 좋다. 신곡 들으면 술 먹고 싶을 수도 있어. 다 들어봤어, 나는. 다 들어봤어? 응. 어떡해? 진혁 씨, 저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배우 남궁민 씨 그리고 가수 홍진영 씨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약간 두 분이 얼마나 잘 맞는지 노래로 보여주시고요. 아, 그 드디어 드디어 준비하는. 준비해 주시고요. 야, 아, 드디어 나옵니다. 듀엣곡의 정석이죠, 바로 그대 안의 블루. 아, 그대 안의 블루. 두 분의 그대 안의 블루는 어떨지 가사 확인하나요? 가사 잘 확인하죠. 뮤직 큐. 뮤직 큐. 빨리 헤드폰 써야 되겠다. 생방송인데 이거. 아, 빨리 원하고 써야 되는데. 어, 그렇소. 그렇소, 빨리. 어떻게 어떻게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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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떻게 어떻게. 오. 빨리 빨리 빨리. 좋아요. 빛과 그대 모습 사라져 긴장했어. 이제 어둠이 밀려오네. 나 진짜 노래 너무 못하잖아. 잔인하다. 저 이제 어둠이 밀려오네. 저 바람의 어둠 속에 어, 얼마나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직 괜찮아. 바로 올라왔어요. 그대 왜 잠들어 가나. 세상에 세상에 아직 그대 곁에 있는데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. 시간은 빛으로 물들어. 아, 눈 보고. 또 다시 괜찮았어요. 오, 걱정이 돼. 다 잘했어요. 저는 솔직히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이게 완벽하진 않아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되게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저한테는 굉장히 뿌듯했던 듀엣 무대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잘 못했지만 진영이가 열심히 또 노래 불러주고 진영이가 실력으로 많이 커버해줘서 저희 커플만의 그런 느낌은 잘 산 것 같습니다. 오!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했어. 야, 드디어 막 힘든 거 했어요. 눈은 안 끼친 그런 정도? 누가 안 끼친 게 어디야? 그런 게 어디야?